그러다가 네. 이제 낙동강 상하류 전쟁은 확정적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상하류 그러니까 전쟁. 지금 낙동강 그 하류들을 빼려다 보니까 지금 서울 경기도를 박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연결돼 있는 건데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면 그럼 박근혜는 그때 또 윤석열 편들 거냐? 또 그렇게도 안 할 겁니다. 또 전쟁 벌어지면 박근혜가 윤석열이 밀린다 싶으면 또 하류 편 들어가지고 또 싸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추도식 때 같이 희덕거리는 건 나중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거. 그렇죠. 지금 그 대상이 누굽니까? 김기현, 주호영 뭐. 그러니까 지금 3선 이상이 현재 16명으로 지금 잡혔거든요. TK하고 좀 부른 거. 네. 그러니까 윤재옥, 네. TK 윤재옥이고. 네. 이 지금 불경에서 저 삼선 장재원은 지금 오히려 자기가 선두에서 올 것 같고 영등포. 아 그래요? 네 김민석 지역구로 온다는 게 파다하고 영등포로 온다고? 여의도 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장재원을 올려보내지 않고는 삼선 칠 수가 없으니까 아 근데 이제 이 경남 쪽에 이 좀 급들이 많은데 아. 저 진주의 박대출 박대출 네. 그렇게 아첨하고 할 짓 다 했는데 1순위 1순위 박대출 1순위 1순위 그리고 저 창원의 김영선 둘 다 친박 출신들이거든요 네. 김영선 그 저 수족관에서 물 먹은 사람 네 물까지 쳐왔어요 물고기 똥도 마시면서 충성을 다 했는데 유승민 쪽에 조혜진 삼선 조혜진 그리고 이제 또 김태호 이 경남 쪽에 급들이 많아요 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을 칠 것 같다 좀 이제 정치 기반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를 다 쓸어버려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지역 기반이 있어서 무소속 나가도 자신 있다 그러면 너희 쫓아내려고 그럴 때 그럼 무소속 나간다 그러면 은 낙동강 하류 벨트가 형성돼버리잖아요 친박윤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저 이명박 때 친박이었는데 유가 아니겠네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TK에 이 김용판은 초선인데 초선이어도 윤석열의 이 조작 수사의 피해자로 규정돼 있어요 김용판 씨는 그 경찰 출신 아니겠어요? 네 경찰 출신에 그때 댓글 사건 때 기소를 했을 때 증거를 위조했다 윤석열이가 이제 막 덤벼가지고 대법 가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네. 윤석열이 이당 들어왔을 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요 이게 지금 아, 그래요? 이거를 지금 치려고 전임 권영진 시장을 내보냈거든요 아 이 김용판 재판이 그래서 권 시장이 나가는 지금 미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김용판이 홍준표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지금 홍준표도 좀 제거한다는 거니까 이 둘이 갑자기 손잡았어요. 어제. 네. 갑자기 둘이 갑자기 손편지 써가면서 손잡아서 네. 낙동강 상하류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저도 누구 만나 보니까 우습게 보더라고요. 과거에 허주라든가 이런 거 이런 그 거물급이 있었을 땐 쉽지 않았는데. 이건 뭐 건물급 있냐? 뭐 김기현이나 주호영 정도 수준 아니야? 아니 허주 때 있었을 때도 이해창이 쳐서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렸죠. 근데 옛날에 이제 그때 이제 이해창의 야권의 리더십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고 윤석열은 지금 이 국가 리더십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상하류 전쟁하면요 거의 뭐 3살이면 하류한테 잡힐 거라고 그래요? 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럼 검찰 출신도 못 박는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검찰 출신 박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급을 날리려면은 그 정도는 날릴 만한 정도의 그래도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누구도 모르는 검사들 들어올 겁니다 아마 네. TK 지역에 이미 뭐 주진우 뭐 석동현 등은 뭐 공천 받은 것처럼 소문이 나 있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옛날에 김윤환 전 의원 말하는 건데 네. 막판에 민국당 만들었다가 변대표처럼 참패했죠.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창 대표가 당을 야당을 장악하고 있을 때니까. 예. 지금 이제 윤석열의 장악력은 수도권 원외위원장들 그 어저께 간담회에서도 야 거의 뭐 윤석열 탈핵 발언이던데요. 뭐 문병호, 김용남, 부상찬, 뭐 김종혁까지, 네, 유종필, 김종혁까지가 그동안 앞장섰던 사람들이 말이야. 다 이거 완전 사기당했다. 수도권이 무슨 뭐 이제 영남권이냐, 그다음에 뭐 중도하기로 해놓고 뭐냐 지금 구구하고 있냐. 그러니까 요 지금 수도권 원외위원장도 이런데 그물 거 뭐. 당 지도력은 저는 이미 그래서 박근혜한테 찾아간 겁니다. 근데 최경환이 나오거든요. 아. 지금 공천 안 줄 것 같거든요. 최경환을. 네, 근데 최경환 무소속으로 지금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어요. 국민의 후보를요. 최경환 어디로 나온 거야? 대구, 대구죠. 경산이. 아. 대구랑 경산이 붙어 있잖아요. 윤두현이 한 16%, 최경환이 한 50%. 그래서 그러니까. 게임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세 배 스코어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영남에서도 저하고 이름 비슷한 사람 안 나와요? 유영하. 변호사? 아 유영아 유영아 전문가는 변 대표님이어서 안 나온다. 아마 근데 박근혜가 요구하고 있을 수도 있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유영아는 갖다 꽂을 데가 없어요. 그래요? 꽂을 데가 없어요. 아니, 박근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달성에 거기에 추경호가 있는데. 아, 추경호. 예를 들면은 박근혜가 힘써가지고 유영아를 공천하잖아요. 예? 추경호가 이깁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제 지금 현재 대구 경북 민심이 박근혜가 네. 꽂았을 때도 다 찍어가지고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한번 유영아 다 떨어졌잖아요. 용산에서. 박근혜가. 그렇죠. 거. 그렇죠. 이게 박근혜 때 그 김무성이 옥수수에 들고 나를 샤했잖아요. 네. 그거 유가 아닌 판이 벌어지겠네. 완전히. 이거는 거의 이 전쟁이죠. 그때는 약간의 일탈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거의 윤석열 퇴진을 걸고 가는 전쟁이 벌어지게 돼 있죠. 이거. 네. 그래서 김용판이도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래요? 김용판은 초선인데. 예. 초선인데 제일 먼저 죽을 게 뻔하니까 아예 맨 앞에 나가서 임요한 사과하라. 대구 이 시민들을 다 낙동강 하루 인생으로 누가 볼겠냐. 벌써 반란 일으켜버렸잖아요. 거의 다 수도권까지 지금. 예. 수도권이 정반대죠. 어떻게 낙동강 하루 인생들을 수도권에 꽂으려고 그러냐. 우린 뭐냐 이거지. 정반대가 됐죠. 우린 뭐냐 이거지.